연인, 친구, 가족, 반려동물 등 우리는 살면서 다양한 생명들과 관계를 맺고 또 그들과 헤어지기도 합니다. 특히 연애나 결혼 같은 인생의 중요한 만남에서 이별을 겪지 않기 위해 무단히도 노력하죠. 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뜻대로 흘러가지 않죠. 원하지 않던 이별을 맞이하게 됐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제 다가올 새해를 건강하게 맞이하기 위하여 과거의 관계를 잘 정리할 수 있는 이별 일기를 소개하고 왜 이런 일기를 써야 하며 이 과정을 통해 이별이 인생의 상처가 아닌 인생의 기회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독일의 심리학자 도리스 볼프가 지은 이별 감정 사용 설명서란 책을 바탕으로 제가 재구성하여 만든 내용입니다. 제가 지금 온 곳은 서울 가정법원입니다. 사실 기쁜 소식 때문에 온 건 아니고 안 좋은 소식 때문에 왔는데요. 오늘 제가 여기 온 이유는 저희 부모님이 이혼을 하시는 날이기 때문에 왔습니다. 어머니 오시는데 좀 시간 걸려가지고 근처 카페에서 일단 차 한잔 하면서 기다리려고요. 이별 일기라는 것은 단순히 연인 관계뿐만 아니라 친구나 가족 혹은 우리가 겪으면서 만나는 다양한 인간관계에서 이별이 발생하는 순간 우리에게 큰 상처로 돌아왔을 때 써보는 일기입니다. 이 일기는 짧게는 몇 개월, 길게는 몇 년까지도 쓸 수 있는 일기이고요. 매일 쓰는 것이 아닌 자기가 어떤 단계에 속해 있는지를 스스로 체크해서 그 단계에서 자기가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는지를 잘 관찰하고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가기 위한 시도들을 기록하는 나의 이별 과정 전체를 담은 기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일 처음에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것은 익숙한 단계를 체크해야 합니다. 현재 이별을 했던 기간에 상관없이 이별에 대한 익숙도를 체크하는 것인데요. 이별했다는 사실이 익숙한지 익숙하지 않은지를 자기만의 미터로 체크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0에서 10까지 놓고 자기만의 미터로 체크해 보시는 걸 추천하고요. 도리스 볼프는 이별의 단계를 크게 네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정 단계, 두 번째는 방황 단계, 세 번째는 시작 단계,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자유입니다. 그럼 1단계 부터 알아볼까요? 1단계 부정 단계는 관계가 끝났다는 것을 아직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내가 이 상태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선 다음 질문에 대답을 해보시면 되는데요. 이별한 상대의 연락을 기다린다. 다른 사람에게 내가 이별한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 그 상대방과 관련된 물건을 버리지 않았다.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아마도 이 1단계에 머물러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이 1단계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목적은 나를 치유하고 바로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별했다 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럼 2단계에선 어떤 기록들을 하면 좋을까요? 2단계에서는 기록을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감정을 충분히 쏟아내고 충분히 괴로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현재 끝났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얼만큼 부정하고 있는지, 얼마나 울고 얼마나 괴로워하고 있는지에 대한 간단한 자신의 상태를 적어보세요. 네,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훗날 여러분이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이 부정의 단계를 그냥 회피하거나 도망가는 것이 아닌 지금 현재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나의 고통들을 천천히 하나하나 할 수 있는 만큼만 적어보세요. 그리고 이제 그것들이 조금 더 익숙해지고 여유가 생긴다면 질문을 던져볼 차례입니다. 상대는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줬나? 나는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신뢰했을까? 마찰이 생겼을 때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행동했나? 우린 충분히 대화를 했었나? 만나는 동안 나는 성숙하거나 성장을 했나? 그 사람과 함께 했을 때 마음이 정말 편했나? 2단계는 방황 단계입니다. 본격적인 이별의 첫 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요. 다음 질문에 해당한다면 이 단계에 머물러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인생이 무의미하다고 느낀다. 직장, 집안일, 취미 등 모든 것에 흥미를 잃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모르겠다. 외모나 운동 등 나를 꾸미는 일을 전혀 안 한다. 좋았던 과거를 회상만 한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긴 걸까 하는 원망 섞인 생각만 자꾸 떠오른다. 세상이 무너진 것 같고 평생 혼자 살 것 같다. 사실 이 단계는 이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첫 단계이자
헤어졌다는 사실을 받아들여 가고 있는 아주 고통스러운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단계는 사람과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관찰과 기록을 해볼 수 있는데요. 가장 고통스러운 시기에 어떤 기록들을 하면 좋을까요? 대리일기입니다. 그 사람에게 받았던 좋았던 것들에 대해 적어보고 그것을 대체할 만한 다른 대안들을 적어보는 겁니다. 활동적인 연인을 만난 덕분에 야외 활동하는 게 좋아졌다면 이제는 다른 친구들과 해보거나 그와 관련된 다양한 커뮤니티 모임에 가입하는 것도 있죠. 사랑받는 느낌이 좋았다면 반려동물을 만나거나 그간 소홀했던 친구들에게 용기내어 연락해보는 것입니다. 위시리스트도 있습니다. 만약 내 컨디션이 좀 정상적인 수준으로 돌아온다면 그때 해보고 싶은 것들이 무엇인지를 적어보는 겁니다. 배우고 싶었던 것들, 놀러가고 싶었던 여행지, 만나보고 싶었던 사람들, 미루고 있던 건강검진, 운동 등 다양한 것을 적어보세요. 당장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나중을 위해 할 만한 의지가 생기도록 적어보는 겁니다. 이 단계에서 가장 추천하는 것은 건강기록입니다. 내키진 않겠지만 자신의 식단, 운동, 수면 등을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에게 얼마나 건강하고 질 좋은 음식을 먹였는지, 운동은 꾸준히 시켜줬는지, 충분히 쉴 수 있는 회복의 수면 시간을 제공했는지 등을 체크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느 정도 내가 컨디션이 좋을 때는 하고 싶었던 말들을 적는 것도 좋습니다. 관계 당시에는 내가 하지 못했던 말들, 나는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 상대방에게 받았던 상처와 분노가 심하다면 욕을 써도 좋습니다. 표현하고 싶은 감정들을 어떻게 해서든 다양하고 솔직하게 적어보세요. 이때는 손으로 기록하는 것도 좋지만 음성으로 녹음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꼭 이 문장으로 마무리를 해보세요. 이때 주의할 점은 정해진 시간을 주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하루에 30분, 혹은 이틀에 한 번, 혹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로 정기적으로 그 고통과 만나는 시간을 갖는 것이죠. 만약 그렇게 정기적으로 만나는 시간을 갖지 않게 된다면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해야 할 시간에 그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계속 고통에 함몰되어 여러분이 사회적 역할을 제대로 못하시게 되는 상황까지 갈 수 있습니다. 네, 물론 그런 고통스러운 생각과 감정이 시간을 정해놓는다고 해서 그때만 찾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고통을 마주하는 시간은 우리가 정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을 하는 시간에 그 생각이 떠오르면 아, 화요일날 얘기하자. 아, 됐고 이번 주 주말에 얘기하자. 됐고 정해진 30분만 얘기하자. 라는 식으로 정해진 시간에만 그 감정들을 만남으로 인해서 자기 감정 통제권을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단계에서 조금이나마 여유가 생겼을 때 해볼 좋은 질문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를 위해 내가 했던 긍정적인 행동들은 무엇인가? 그가 나를 위해 했던 긍정적인 행동들은 무엇인가? 이 시기를 겪고 있는 동안 내가 깨달은 건 뭘까? 아니 근데 화장은 거울을 왜 보는 거야? 재판 받아야 되는데. 거울을 보지 않겠어. 거울을 봐야지. 재판 받으면 거울 봐야 돼? 아니 막 차 안에서 졸려서 눈 감고 있었거든. 그랬더니 이게 화장이 막 붙었잖아. 3단계는 기존의 관계에 마침표를 찍고 새롭게 시작하기 위한 단계입니다. 내가 이 단계에 있는지 체크해볼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일 생각하던 그 사람을 하루 넘게 까먹은 적이 있다. 다른 사람들, 다른 일에도 관심이 생기기 시작한다. 헤어진 사람을 떠올려도 예전만큼 슬프거나 화가 나지 않는다. 다시 만날 거라는 생각이 망상이란 걸 안다. 소소하게 웃는 일들이 많아지기 시작했다. 이 단계에서는 과거의 일에 마침표를 찍고 뭔가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한 디딤돌을 밟는 단계입니다. 이런 단계에서는 어떤 일기들이 도움이 될까요? 첫 번째는 인정일기입니다. 헤어졌지만 여전히 사랑하는 마음이 남아있다면 사랑하는 마음 자체는 남아있다고 인정하는 기록을 해보세요. 왜 나를 떠났지? 이런 미련보다는 상황은 받아들이면서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은 아직 남아있다라고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렵겠지만 이제는 그 사람을 놓아줄 거야. 우린 헤어졌으니까 라고 반복해서 쓰는 겁니다. 그 다음은 매력일기입니다. 내가 가진 매력이나 장점들을 자주자주 적어보세요. 딱히 떠오르지 않는다면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거나 주변 지인들이 나에게 해주는 멘트나 칭찬 등을 기록해줘도 좋고요. 칭찬이 별로 없다면 내가 칭찬을 받기 위해 선의의 행동들을 먼저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 다음은 권리일기입니다. 내가 가진 권리에 대해서 일기로 써보는 것이죠. 내 몸과 정신을 최우선으로 할 권리, 내 의사표현을 자유롭게 할 권리, 실수하고
실패해도 괜찮을 권리, 남의 인생을 책임지지 않아도 될 권리 등 자신이 생각했을 때 자기가 누려야 할 보편 타당한 권리들을 적어보세요. 그리고 그 권리들을 자기에게 주고 있는지 생각해보는 겁니다. 이 3단계에서는 2단계에서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어느 정도 벗어난 상태이기 때문에 마음의 여유가 있습니다. 고로 이때 과거의 우리 관계에 대해서 복기하는 것이 참 좋은데요. 그럴 땐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면 좋습니다. 상대 마음에 들기 위해 행동한 게 아닌 내가 하고 싶어서 행동을 했나? 상대의 모습을 그대로 인정하는 게 아닌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바꾸려 들지 않았나? 상대도 내 모습을 그대로 인정하는 게 아닌 상대가 원하는 모습으로 바꾸려 하지 않았을까? 만약 다음 사람을 만난다면 상대를 그대로 인정할 수 있나? 우리가 헤어진 이유를 차분하게 말해볼 수 있나? 이렇게 우리 어머니 오늘 이혼하셨습니다. 와, 드디어 했다. 드디어 했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렸죠, 어머니? 네, 별거 아닌데. 네. 끝나는 걸. 네. 이렇게 몇 년을? 12년? 그래, 되게 오래 걸렸어. 12년을 불안해 하면서. 말을 자세하게 안 해도 돼, 엄마가. 근데 나 엄마 아들이라서 다행이다. 아들하고는 이혼할 순 없잖아. 그렇지. 아들은 끊을 수가 없다. 아들은 끊을 수가 없다. 그렇지. 자식과의 연은 끊을 수가 없지만 남편과의 연은 끊을 수 있다. 알았어요. 하여튼 축하드립니다. 우리 어머니의 자유를 이제 축하드립니다. 엄마 근데 또 결혼할 거야? 결혼? 어. 글쎄, 결혼 안 할 것 같아. 아직까지는 몰라. 원래는 이게 파티를 해야 되는데 너무 이른 아침 시간이라 뭐 파티할 수도 없고 그래서 카페 가서 맛있는 거나 먹고 주자. 이제 4단계는 한 단계 성숙하고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사람이 될 수 있는 자유 단계입니다. 체크해 볼 수 있는 질문은 다음과 같은데요. 나는 나를 잘 돌보고 있다. 그 사람을 생각해도 심적인 동요가 전혀 없다. 새로운 사람들을 잘 만나고 있다. 혼자 있는 것이 이제는 괜찮다. 사실 이 4단계에서는 다음에 만날 새로운 인연을 준비하기 위해 나를 더 성장시키고 깊어지는 시간을 갖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2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랑의 의미가 뭔지 자기만의 생각으로 정리해 보는 단계인데요. 그럼 이런 단계에서 써보기 좋은 일기는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비난 일기입니다. 내가 상대방이나 나 자신에게 요구했던 것은 뭘까? 나의 요구를 왜 상대방이 들어줘야 했을까? 관계가 악화될 때까지 상대방을 탓하거나 책임을 회피한 적은 없나? 등과 같이 자기 반성적인 내용들을 적어보는 것이죠. 두 번째는 사랑에 대해 생각해보는 일기입니다. 성인 두 명이 사람 대 사람으로 만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이며 사랑한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내가 생각하는 정의는 뭔지에 대해 한번 적어보세요. 남들이 하는 말이나 영화 속에 나오는 멋진 대사가 아니라 그냥 내가 생각하는 의미를 적어보는 겁니다. 마지막으론 달라진 점을 적어봅니다. 1, 2, 3단계와 달라진 나의 정신적, 신체적 변화들을 한번 체크해보는 것이죠. 무조건 좋아져야 된다라거나 100% 극복했다라는 결과를 얻기 위해 적는 게 아니라 그냥 나에게 일어난 변화들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회상해 보는 수준입니다. 4단계가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여유가 있을 땐 이런 질문들을 해보면 좋습니다. 그동안 경험을 통해 내가 배운 점은 뭘까? 나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된 점이 있나? 앞으로도 어떤 관계든 갈등은 당연히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생길 갈등에서 나는 어떤 방식으로 갈등을 풀어갈까? 내 감정을 어떤 식으로 건강하게 표현하면 좋을까? 내가 부족하고 외롭고 보살핌을 받거나 보살핌을 주기 위해 혹은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닌 자유롭고 독립적인 인간으로 사랑을 한다는 건 어떤 모습일까? 헤어짐으로 인한 고통과 상실은 쉽게 극복되지 않습니다. 도리스 볼프가 상담을 하며 관찰해본 결과 3단계까지 가는데 평균 1년의 시간이 필요했고요. 4단계로 나아가서 새롭게 출발하는 경우 2년에서 4년까지 걸린다고도 합니다. 물론 사람이나 상황에 따라 더 빠르거나 더 느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얼마나 빨리 우리가 극복하느냐가 아닌 삶에서 원치 않았던 이별이란 시련을 만났을 때 이걸 상처로 남길지 아니면 성장의 기회로 삼아 나이테로 만들지는 바로 우리의 몫이라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이별을 겪었거나 과거에 겪었던 이별로 인해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면 노트를 펼치시고요. 자신의 상태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 관찰해보시고 그걸 강제적으로 치유하거나 억누르지 말고 자신이 몰랐던 자신의 부분들을 발견하고 인정하고 하기
하기 싫었던 부분들을 인정하는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어떠셨나요? 오늘도 여러분의 소중한 하루와 여러분의 기록 생활을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